그쵸. 저도 엄마 아빠랑 떨어진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. 나갈 때는 되게 신나서 나갔는데, 이제 9월 중순 되면 제가 숙소 생활을 그만 할것 같아요. 예. 좀 엄마랑 아빠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막상 또 숙소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, 또 이제 멤버들하고 또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, 야, 또 매니저도 그렇고요. 아무튼 이렇게 정을 주면 헤어질 때좀 힘든 것 같아. 아무튼 자,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오자. 김유나의 Going Home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를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.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아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. 고잉 홈 듣고 왔습니다. 아우, 나 눈물 왜 이렇게 나지? 아, 미쳤나 봐. 아버지는
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. 아침이면 머리맡에 노인 별사당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.